네, 간밤 미 증시 상황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고 연준의 그 FOMC 그 결과에 그 뭐 예상치에 부합한 상황들이 이렇게 또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테이퍼링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네, 그 연준이 그 테이퍼링 속도를 좀 높이겠다고 했죠. 그래서 채권 매입 줄이는 것을 내년 1월부터는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따지면 이제 11월달, 12월달 두 번 시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 이게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서 네. 내년 3월 정도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끝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월 6월 정도 예상했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3월달에 테이퍼링이 끝나면. 남은 9개월 동안 금리가 인상하지 않겠느냐. 최소 원래는 내년에도 두 번 정도 예상을 했었던 것이 3회 정도,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해서 3회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진다라면은 뭐 글로벌 다른 국가들, 특히 이머징 시장에서의 금리 인상이 더 빨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2회 선행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지만 내년에도 최소 3에서 4회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 확인됐고 그러면 관련돼서 관련 기업들 혹은 관련 섹터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있고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섹터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또 관심도는 이제 연말 또 이제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잡는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좀 관련 섹터를 좀 눈여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은 금융주 봐야 되겠죠. 당연히 금리 인상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하나만 한 소리처럼 들을 수 있겠지만 금융주들 뭐 은행주든 보험주든 뭐 증권주든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IT 업종을 저는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미국 시장 특히 나스닥 시장이 그 지난 10월, 11월에 상당히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원래 빅테크주들이 좀 경기 성장주이기 때문에 네. 조금 타격을 입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봤자 뭐 0%대에서 뭐 0.몇%대 오르는 건 의미가 없다. 오히려 채권의 수익률도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성장주에 대해서의 매력도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유가 만들어지면서 IT 관련 섹터가 엄청 올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에 금리 인상이 어저께도 보시면 발표하고 나서 미국 증시가 약간의 주춤거림은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나스닥 중심,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8%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었고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종목군들 뭐 AMD 등도 상당히 좋은 그 드라마틱한 물론 이제 어저께 하루만 가지고는 결론을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네. IT 섹터가 그전에도 강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우리나라 IT 업종군들도 그런 게 동참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볼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방어주들 금리가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제갈 길을 가는 경기 방어주들이 의외로 또 시장에서는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들이 그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얘기를 뭐 워낙 많이 했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 얘기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연말에 고배당주는 꼭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크게 상승 탄력이 보이진 않는 게 그렇죠.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은행주들, 보험주들 소폭 상승하고 있고 뭐 증권주들은 그렇다고 크게 조정도 아니고 약보합 정도의 네. 흐름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어찌되었든 금리 인상 기조에 지금 이런 기조는 어느 정도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내년 얼마나 이루어질 것이냐 기존에 약간 보수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더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의외로 지금 당장의 어떤 반응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약간 은행업을 좀 집중적 대출 대부업을 좀 집중으로 하는 뭐 지방은행이라든지 뭐 기업은행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기업들 계속해서 꾸준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 올 한해 이제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사실 이제 올해 끝나면 내년에 다시 또 한번 또 대출이라는 것이 또 가능한 지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동성이라는 뭐 대출 게? 네.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전세 대출이라든지 실수요 대출은 저는 내년에
지금도 좀 풀어주고 있지만 그렇죠. 내년에 더 네. 이런 것들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반 이제 집을 구매했을 때 대출도 저는 조금 이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제 일가구 다주택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무주택자들 첫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 기조는 이미 올해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이 있어서 내년 대선 국면 혹은 대선이 끝나고 났을 때 이런 것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관련 테마 안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저는 일단은 경기 방어주 쪽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로 간다라면 증시가 과거의 흐름을 본다면 썩 좋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현재 경제가 좋고 호황을 약간 억누르겠다는 개념으로 금리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제도 좋고 거기에 맞춰서 물가 인상도 엄청 높은 흐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더 잡겠다는 포커스의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경기 방어주를 일단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이것을 뭐 공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시장에서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라면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 하나가 그 뭐라 그럴까요? 경기 방어주들이 약간 현금 장사하는 섹터가 경기 방어주로 묶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수익성이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경기가 하방을 보여줬을 때 리스크가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방어주 내에서 또 몇몇 종목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 좀 보시죠. 네, 일단 저는 뭐 첫 번째 뭐 경기 방어주 하면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약간 국가 기관 사업을 좀 하는 기업들이 네.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일단 가스공사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가스공사가 지난 9월 달에 급등세를 보여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그렇죠. 보여주면서 네, 올라갔었던 네. 것인데 최근에 천연가스가 많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가 좀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좀 반등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경기 방어제 성격들 그리고 올해 이미 도시가스 인상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라면 저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어떤 연말 배당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흥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가격대가 이렇게 부담스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실 때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기간 산업 중에 하나의 통신주들이 오늘 통신주 괜찮네요. 네, 통신주들이 또 이제 경기 방어제 성격을 좀 갖고 있는데 SK텔레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전체 통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가 넘는 부분들 계속해서 안고 가는 것이고 이번에 이제 기업 분할을 하면서 네. 이제 뭐라 그럴까요? 본격적인 이제 그 본연의 사업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이제 SK텔레콤이 텔레콤이라는 이름이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다른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실수를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분할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SK스퀘어랑 네. 그래서 이제 아예 투자는 SK스퀘어를 집중해서 가는 것이고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돈 되는 산업은 이제 SK텔레콤 집중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상당히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국면에 놓여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현금 장사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코웨이 같은 약간 이런 렌탈업을 좀 집중하는 기업들 네네.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렌탈이라는 게 한번 그 서비스를 이용한 거에 대한 또 고민은 하지만 서비스 이용하고 나면 그 편리함 때문에 이거 쉽게 버리기가 어렵지 않, 그렇죠. 어렵거든요. 네. 약정 기간 동안 굉장히 네, 약정 기간이라는 것도 네. 있고 또 금액이라는 게 이게 뭐 몇십만 원씩 매달 나가는 게 아니라 뭐 2, 3만 원씩 나가는 거다 보니까 그 소비자 느끼기에 그 금액적인 저항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그 각 가정별로 최소 한두 개의 렌탈 그 사용을 하실 겁니다. 정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이 렌탈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코웨이가 그런 쪽에 대해서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많이 했고 또 신흥국 시장에서의 렌탈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수혜를 입는 거 본다라면 경기가 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웨이의 실적이라든지 사업 성과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렌탈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마침 하셔서 SK텔레콤과 SK스퀘어 중에는 어떤 게 조금 더 매력적인가요? 뭐 저는 SK스퀘어도 상당히 조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주가 흐름만 본다면 SK텔레콤은 상장하고 나서 약간 우상향 기조를 가지고 있고 SK스퀘어는 더 주목을 받았었는데 막상 상장하고 나서는 주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고 그렇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달 중에 나온다라면 SK스퀘어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뭐 과거에 SK텔레콤에 대해서 약간 저는 제가 스스로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했을 때 비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SK텔레콤의 광고 그 멘트 중에 하나가 생각대로 T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근데 SK텔레콤이 생각대로 사업을 펼치다 다 망해 말아먹었었어요. 뭐 싸이월드가 됐든 네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SK텔레콤이 손만 대면 다 망하는 사업이었는데 네. 최근 2, 3년 흐름을 보면은 손만 대면 다 성공을 하는 잭팟을 터뜨리는 것을 변했거든요. 네. 그만큼 과거의 실수를 발판으로 지금은 투자를 제대로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SK스퀘어로에서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전 상당히 비전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지지선이 좀 확인된다라면 SK스퀘어가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다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덧붙여서 좀 더 분석해 드렸고 자, 그 앞서 말씀하셨던 경기 방어주 섹터 내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 방어주 하면 또 제일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음식료 섹터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뭐 먹고는 살아야 되는 네, 거니까요. 네. 그리고 특히 지금 그 음식료 시장 자체가 새로운 모멘텀을 한 밀키트 쪽으로 그렇죠. 모멘텀을 네. 가져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외식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식해서 먹었던 제품을 집으로 주문해서 집에서 해먹는 간편하게 해먹을 수 있는 네. 이런 밀키트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이거는 평생 갈 거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길어야 뭐 한두 달 정도 될 것이고 그럼 다시 또 거리두기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외식 수요는 계속해서 성장세를 가득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파월이 뭐 인플레에 대해 우려감들 최근 들어서 매파적으로 발언을 좀 강하게 하고 있지만 또 공교롭게도 파월이 그 말을 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주요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들이 가격이 계속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 네네. 유가도 마찬가지고 철강 뭐 구리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안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곡물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가던 것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보면 많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곡물 가격이 하락을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것을 다 수입을 해서 재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뭐 더 올라가기보다는 현재 가격대에서의 안정세를 좀 띄하고 있다라면 업황 외부적인 리스크가 좀 제한적이다. 그렇다라면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고 실적 대비 약간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음식료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전 CJ제일제당 최근에 주가 하락은 상당히 과도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전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뭐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42만 정도까지 반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CJ제일제당 가장 주목하시는 종목이고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 1구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